이야, 엄청 좋다. 와, 이게 진짜 좋다. 어우, 시원해. 이야, 대박이다, 이거. 짠, 짠, 트리피! 좋다구만! 맥걸리 커킨, 잘 있지, 맥걸리. 솔캠 다니려고 요만한 텐트를 하나 샀어요. 주면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놓여지, 놓여지, 개김치 놓여지. 오! 짠, 짠, 짜게비! 좋다구만! 미치겠다, 저거. 환장하겠네, 나. 와. 저희의 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어요. 짠, 짠, 짜게비! 오늘 캠핑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되나요? 예. 네, 되죠. 저 선착순인 거죠? 뭐 성수기 때도 그렇고 다 선착순인 거죠?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성수기 때도 5만원이에요? 어떻게 돼요? 성수기 때는?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 지금도 주말이면 꽉 차죠? 이게 죽이네. 와, 저 뒤에까지 쭉 이렇게 있네. 이야, 엄청 좋다. 와, 죽이네, 여기. 와, 이야, 죽인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로 잡았어. 자라,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쩐빈입니다. 오늘 지금 오자마자 환복부터 했어요, 지금. 제가 오늘 퇴근박이라서 지금 해가 거의 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해가 떨어지면 이게 물이 차갑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빨리 들어가려고 환복부터 하고 바로 들어가려 합니다. 일단 놀고 볼게요. 우후! 저거. 와, 너무 좋다, 여기. 와, 여기 진짜 좋다. 와, 미쳤다, 여기. 살아있네, 여기 진짜. 와, 미치네, 여기. 와, 장난 아니다, 와. 이야, 여기 물따기 좀 세네, 이쪽에서. 이야, 저기도 그렇고. 이야, 여기 물이 진짜 너무 좋아, 물이. 역시 물은 영월인 것 같아. 거품 내고. 진짜 미쳤다, 여기. 이야, 진짜 대박이다. 제가 오늘 온 곳이 강원도 영월 버풍계곡 정든 오토캠핑장이에요. 여기는 성수기도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선착순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성수기고 뭐 주말이고 예약 필요 없어요. 먼저 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예약 못했거나 이럴 때 저 옆에 있잖아요. 거기 막 7만원씩 달았는데 여기 일단 5만원으로 지금 아직 생각하고 계신데요. 다 힘드니까 사장님이 그냥 안 올릴 생각으로 하고 계신데요. 아, 근데 너무 좋아. 나 저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야, 진짜 대박이야, 대박.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계곡 맨 앞줄만 이렇게 사이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는 계곡존으로 다 누구나 잡을 수가 있고 저 뒤쪽에도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바로 뒤에나 이런 식으로 잡히진 않아서 저 위에 있는 다른 그 선착순 캠핑장은 막 하나, 둘, 셋, 네 개 막 4열까지 막 사방이 둘러싸여서 막 그렇게 캠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앞열만 이렇게 하고 바로 뒤에 차 대고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끝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있기 때문에 계곡 다 계곡존이에요. 다 계곡존. 야, 너무 좋네. 사이트 소개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일단 저는 놀아야겠습니다. 너무 좋다. 일단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저 들어갑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어우, 시원해. 야, 시원하다. 아, 대박. 너무 좋아. 이쪽 라인은 약간 제 무릎. 무릎 정도 오는 이런 라인이고 물살은 조금 세요. 지금 뭐 물살은 좀 센데 저쪽 가면은 또 깊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막 사람 키만한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깊은 데 있어. 절로 한번 가볼게요.
와 너무 좋다는데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 야 저기보다 훨씬 좋아. 저쪽 가볼 때보다 훨씬 좋아.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여기가 제일 깊은 데예요. 이쪽이 제일 깊은 데에서 저 바위에서 뭐 다이빙도 한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여기는 물살이 좀 세요. 오늘 센 건지 뭐 평소에도 센지 모르겠는데 물살이 좀 세서 다이빙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 좀 깊어 보여요. 엄청 깊어 보이네 저기. 수영이 미숙하신 분들은 수영 저쪽에서 안 하시면 좋겠어. 이쪽 넓은 데 많으니까 저쪽에서 놀아야지. 야 대박이네 근데 여기. 일단은 이 계곡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한 25m에서 막 30m 가까이 돼 보여요. 넓은 데는 뭐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 그게 너무 좋네. 그리고 이쪽에는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제 키보다 깊을 것 같아. 한 2m 50 정도 30m 3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진짜 깊다. 근데 물살이 꽤 세요. 조심해야 돼 여기는 이런 데는. 야 대박이다 여기. 들어가야지 또 여기 또 깊은데 들어가야지 우후. 보가 있어요. 보가 이렇게 보가 있는데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추워. 근데 이제 추워. 벌써 햇볕이 좀 넘어가니까 춥네. 우후. 이야 대박이 대박.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외칩니다. 짠짠 짜기핑 좋댔구만. 대박!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물살이 세, 물살이! 이렇게 물살이 세면 애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말고 얕고 물살이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저런 하류 지역 아니면 상류 지역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박!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의 막걸리 맥걸리 맥걸리 커킨 잘 있지. 맥걸리 잘 있지. 도망가면 안 돼. 와 대박이네 여기 진짜 선배님들. 와 진짜 미치네 미쳐. 와 진짜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아 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 진짜 여기 대박입니다. 대박. 와 제 얼굴도 막 뭐가 막 나가지고 대박이네요. 피칭부터 좀 하고 한 번 더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우면은 한 번 딱 들어갔다가 또 샤워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피칭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야 대박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새 텐트입니다. 솔캠 다니려고 요만한 텐트를 하나 샀어요. 어이씨 내일 또 비가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텐트부터 치고 타프를 칠지 말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전 침대에다가 피칭을 하는 코트 텐트입니다. 이것도 이거 실밥이 다 뜯어졌네. 아 실밥이 이렇게 터졌어요. 뜯어졌어. 1박 2일 캠크닉 하는 거 영상 보셨죠? 그 스키장에서 캠핑하는 거 그거 하면서 바로 그날 사자마자 개시하자마자 이게 AS 받았거든요 지금. 알겠다. 이거 달고 그대로 들어가면 또 AS 또 받아야 돼. 발로 세 군데 밟아주면 끝. 자 이 코트 텐트입니다. 이제 코트 텐트 저도 한 번도 피칭을 해보지 않았어. 자 일단은 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여러분 이걸 여기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켜서 이거를 여기다 껴주면 됩니다. 이쪽도. 야 내 야침이 작구나. 야침보다 이게 더 많이 나오네. 그래서 자, 한쪽부터 내일 아침에 일찍 퇴실을 해야 돼서 제가 캠핑장을 빠르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부대 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쪽이 다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 나무 그늘이 정말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타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늘이 많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진짜 어두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양옆으로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거든요. 저 끝에까지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계곡 존이긴 다 계곡 존에다가 그 계곡 소리 쫙 소리 들리고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쪽부터 쭉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는 계곡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108번 109번 사이트고요. 사이트를 저쪽부터 이 밑에까지 뒤에까지 넓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넓게 이렇게 길게 쓰고 물론 옆에랑 옆에는 바로 옆에 이제 선 하나로 구획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뒤에까지 좀 이렇게 나와서 사용을 해도 되고 차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한 8m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에서는 굉장히 넓게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최대한 붙여서 하시고 저 앞에서 불멍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쭉 서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차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계곡존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이런 방가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간혹가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저쪽에도 사이트가 이렇게 쭉 있기는 합니다. 앞에 자리 못 잡으신 분들은 뒤쪽에도 이렇게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도 있다고 해요. 저렇게 중간중간에 전기시설도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이 나무 그늘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 터널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그늘이 너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데 저쪽 보시면 저쪽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쪽은 진짜 막 껌껌할 정도로 엄청 와 진짜 그늘 나무 그늘 장난 아니다. 지금 저 보이시죠? 저기 이런데 저런데 보이시면은 진짜 나무 그늘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쓰레기 저쪽에도 있었고 저 건물 옆에도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이렇게 개수대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찬물밖에 안 나오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쪽은 이제 건물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물 잘 나오고요. 저 오늘 저밖에 없어서 그런지 뜨거운 물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샤워하는데 이쪽이 메인 화장실과 샤워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개수대가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뭘 설치를 했더니 젖은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휴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은 남자 화장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거는 것만 있어요. 옷 거는 것만. 그래서 이건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냥 대충 옷 걸어두시고 여기 조그만하게 세 개 이렇게 샤워기 세 개가 있고요. 여자 화장실은 캐비넷이 있다고 해요. 여자분들은 짐 놓거나 이럴 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 앞에 개수대 개수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샤워실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샤워실 화장실이 또 따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샤워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네요. 어우 진짜 좋다. 여기 계곡 보세요. 여기도 와 이쪽도 계곡 좋다. 아 여기도 계곡 이렇게 좋습니다. 와 계곡이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여기는 또 오늘 그런 건지 평소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유석이 좀 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트 같은 거 타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튜브 타기 보트 타기 유석이 빠르지만 깊지가 않으니까 물론 뭐 비가 엄청 많이 오면 깊어지긴 하겠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제 무릎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도 저쪽까지 쭉 가다가 저쪽에 또 보가 있어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튜브 타기, 보트 타기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타면 여기는 한번 꼭 다시 와서 캠핑을 하고 싶네요.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꼭 한번 다시 캠핑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예전부터 해서 5만원으로 지금 캠핑장 운영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옆에 캠핑장들 7만원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본인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니까 다 어려운 시기인데 성수기도 5만원으로 받을까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리셔도 올 사람들은 분명히 오고 꽉 찰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느낌까지 드네. 자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푸르버의 사하라 프로 버너 오늘 가져왔고 사하라 프로 버너 전용 그리들까지 오늘 게시를 하는 날이라서 삼겹살을 또 구워야 그리들의 시즈닝이 또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겹살을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마이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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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씨 선배님들 오늘 영상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아 우리 선배님들 덕분에 또 좋은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기회를 얻었는데요.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원두를 갈아서 막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사실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제 영상에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커피 마시고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캠핑하기도 지치는데 제가 막 가가지고 막 커피하고 무 이렇게 막 내리고 막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우리 캡슐 커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네스프레소 기계로 캡슐 커피를 많이 먹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제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짠! 딱 보시면 이제 텀블러 같이 생겼어요.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의 텀블러 같이 생겼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C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 C타입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해서 이걸 열면 열고 이거를 슬슬슬슬 돌려주면 여기에 캡슐 커피를 꽂을 수 있어요. 캡슐 커피를 꽂고 여기에서 추출을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뒤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이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탁 누면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냥 캠핑장에서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아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는 뭐 저도 너무 좋은데 우리 선배님들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캠핑 가가지고 가루 커피 물론 맛있는데 이런 추출하는 그런 커피들이랑은 또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선배님들께 꼭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두 분께 요 제품 손프레소라고 합니다. 손프레소 하우스그램의 손프레소라고 합니다. 요 제품 두 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우스그램 손프레소 아홉 글자죠. 하우스그램 한 칸 띄고 손프레소 요 네 아홉 글자 댓글에다가 아홉 글자를 포함시켜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두 분을 추첨을 해서 검정색 하나 하얀색 하나 요렇게 구독자님들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물 다 끓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피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커피도 제가 같이 받았거든요. 일단 캡슐은 기본적으로 네스프레소 캡슐이랑 그 호환이 되는 그런 캡슐이에요. 캡슐을 이렇게 지금 여기가 고무 파킹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고무 패킹 요거 사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멍 뽁뽁뽁 뚫리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이랑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랫부분이랑 결합을 시켜줘요. 이렇게 자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얼음을 좀 사왔습니다. 일부러 얼음을 좀 사왔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어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얼음컵을 사올 걸 얼음을 좀 무식하게 사왔네. 이 뒷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물 양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50ml, 70ml, 맥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데 보통 저는 70이나 맥스 정도에 놓고 합니다. 50ml로 하면은 조금 부족하게 저는 느껴져서 좀 그냥 70ml로 그냥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ml나 맥스 정도로 뜨거운 물을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냐. 자 이렇게 물을 맥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있잖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요것만 이렇게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보이시죠? 이러면 언제든지 캠핑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사실은 협찬 제의를 받고 나서 저도 되게 좋겠는데 우리 선배님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선배님들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물도 드릴 겸 아 이렇게 뭐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 물이 다 이제 나갔습니다.
씻어주는 것도 사실 이 뒷부분은 그냥 그 물로 한번 이제 닦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키치타워 같은 거로 그냥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 닦아주시면 되고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 열어주신 다음에 물로 한번 세척해 주시면 돼요. 살짝 빼서 버려주시고 네, 물로 한번 닦아주시면 이제 세척은 쉽게 됩니다. 너무 간편하고 캠핑장에서 특히나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영상의 이벤트로 두 분께 우리 선배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하우스그램 한 칸 띄고 손프레소 아 요렇게 손프레소 안 됩니다. 손프레소 요렇게 네 글자 총 아홉 글자 한 칸 띄고 아홉 글자 이렇게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두 분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짠짠 짱크빙 향이 달라 향이 달라 아 너무 좋다. 야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박스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프레소 이렇게 있는데 이 전용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랜턴 가방 같기도 하고 되게 또 예쁘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 그 캡슐 이렇게 세 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캡슐뿐만 아니라 분쇄 커피도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 분쇄 커피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쇄 커피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분쇄 커피 하는 것도 다른 유튜버에 딱 있습니다. 예, 분쇄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돼요. 저는 예, 캡슐 위주로 먹을 것 같아서 이제 캡슐 사용 방법만 익혔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광고 받았느니 많이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건 너무 좋아. 아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께 또 구독자 이벤트도 제 채널에 구독자 이벤트가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 이벤트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시니 또 너무 감사하죠.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 너무 좋다. 캠핑장에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다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뷰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위쪽을 안 바라보고 선배님들 보시라고. 너무 좋아요. 이 계곡 소리도 너무 좋고 캠핑장도 좋고 그늘도 너무 좋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너무 좋고 야전 침대가 좀 작을 줄은 몰랐네. 아 이거 꽤 큰데 자 이게 그래도 앉아도 머리가 저는 안 나네요. 제가 170 중반인데 키가 이게 머리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누워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굉장히 좋네요. 대신 이렇게 하고 자야겠네요. 왜냐면 야전 침대에서 자면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도 잘 수 있고 한데 요거는 이제 텐트가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차렷하고 자야 돼요. 앞뒤로 나란히도 할 수 있겠네요. 공간감이 꽤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이제 그리드를 올려서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시즈닝 겸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이야 진짜 화력 죽인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솔캠 나와서 물놀이가 되게 좋지만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약간 약간 미안하고 뭐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네. 와, 이 콩기름으로 시즈닝을 해놨더니 이 콩기름 냄새랑 이 삼겹살 냄새랑 섞여가지고 엄청 고소해요. 막 아, 장난 아니네. 야 맛있겠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너무 맛있겠는데? 잠깐만, 가위도 안 꺼냈구나.
와, 타지도 않아. 되게 골고루 이게 잘 불이 가네. 지금 이쪽이 타고 있으니까 양쪽으로 열전도가 되면서 고기가 되게 잘 익고 있습니다. 타지도 않고. 자, 지금 기름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야지. 모른다? 갯김치. 갯김치 넣어야지. 갯김치. 기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갯김치 안 넣고 어떻게 해. 아, 향 미치네. 와, 여러분 지금 뭐 혹시 저녁 시간에 보시는 분들 계시면 아, 죄송합니다. 예,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넣어야지. 갯김치 넣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오! 어우. 자, 이제 살살 익혀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잘라야지. 갯김치 잘라야지. 죄송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좀 짠하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좋네요. 죄송합니다. 뭐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됐어요. 이제 먹으려고. 이제 열로 이제 먹으면 됩니다. 마이야르 반응으로 해서. 이 트루버 버너가 또 마이야르 반응에 최적화된 그런 버너라고 해요. 주물 그리들과는 또 완전 최고의 합작품이 되겠죠. 지린다. 저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자, 영월 왔으면은 또 오늘의 막걸리가 뭐겠습니까? 예, 신림도 빠져가지고 원주 주조에서 파는 더덕 막걸리 오늘 두 개 사왔거든요. 두 병을. 오늘 더덕 막걸리 이것도 오랜만에 또 먹습니다. 하, 이거 먹으려고 사실 이거 줘 오고 싶었거든. 하, 원주 주조의 더덕 동동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까가지고 흔들어줘야죠. 자,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시죠. 자, 3, 2, 1, 짱개비! 좋댔구만! 이거거든. 이 향이거든. 아, 향 지긴다. 아, 향 지깁니다. 야, 지긴다, 향. 이 더덕 향이. 아, 진짜 맛있다. 아, 와,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한 잔 더 하시죠. 자, 자, 짱개비! 아,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이거 영상에도 남기지만 라이브 방송 하면서 좋은 거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껌껌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쟤. 와, 환장하겠네 쟤. 미치겠다 저거. 환장하겠네 나. 와, 미치겠다 진짜 쟤. 아, 씨, 환장하겠다. 저 어떻게.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떻게 저기 들어가. 아, 나 환장하겠네. 아, 나의 좋은 분위기 여태까지 진짜 다 좋았는데 쟤 때문에 지금 망가졌네. 아, 나 반장하겠네. 아, 씨. 해가 지자마자 벌레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와, 저쪽엔 장난 아니네 진짜. 저쪽 불 저쪽으로 몰아놨는데. 야, 장난이 아니네. 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한 시간 좀 넘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또 진행을 했고, 막걸리를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요거 빨리 먹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짱김피!
또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분들만 해서 또 재미있는 이런 스포를 해드리고 있으니 꼭 알람 설정 해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 캠프 그리고 단장캠 조인시켜서 마이 단장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 마이 캠프는 기존에 있는 저희 단장캠이랑 분위기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유튜버들이랑 같이 온 그런 구독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만 있는 그런 단장캠에서 막 있는 그런 거랑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전체가 다 움직이고 아이들 체험 시간도 있을 거고 명랑 운동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히나 제일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많은 이 캠핑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소규모 박람회라든지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미니 박람회 같이 전시한 그런 제품들을 경매로 살 수가 있어요. 전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제품을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10만원 이상으로는 안 사겠죠. 당연히 그냥 새 제품 10만원에 사는데 누가 그 정도에 사겠어.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낙첨이 됩니다. 그 낙첨금을 가지고 뭐 저희 유튜버끼리 나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뭐 이제 뭐 상업적으로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상업적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경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수익금이 저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저희의 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어요. 막 돈으로 남거나 막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수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소에 CUTV님이 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보호소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버는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캠핑할 수 있으니까 좀 소통하니까 좋고 캠핑 업체는 홍보도 하면서 기부하는 그런 좋은 취지니까 좋고 그리고 우리 참여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배님들은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것도 있을 거고 작게나마 그리고 경매를 참여하신다면 그 수익금이 아이들에게 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로 기부가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캠핑용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만약에 50만원 이상의 그런 예를 들면 텐트 같은 거는 좀 비싸니까 경매금이 50만원 이상 되는 뭐 그런 거는 본인 이름으로 기부 증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로 저도 참여하는 거지 제가 뭐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막 저한테 돈이 얼마 들어오고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좋은 취지로 봐주십시오.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아 쟤 저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저희도 노력한 노력이 대가가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진짜 좋은 취지로 캠핑 브랜드들은 브랜드대로 홍보하고 또 저희도 그 브랜드랑 또 협업을 또 하고 협찬도 받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금전적으로 막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이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2023년 마이캠프 단장캠 4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메일을 밑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지원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잔 하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 짜게비. 와 안개가 싹 내리네. 자 오늘 막잔 우리 탄 한 잔 또 하겠습니다. 자, 자, 짱이비. 어우 춥다 추워. 일단 치우고 내일 아침은 그냥 나가서 국밥 같은 거 먹어야 해장국이나 국밥 같은 거 먹고 그러고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ur story's just begun. I'm never gonna let you go.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제랑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얕아진 것 같아요. 여기 버풍 계곡이 사실은 긴 계곡이 아니라서 물의 양이 시시때때로 바뀐대요. 이제 엊그저께 좀 비가 좀 와서 어저께까지도 조금 깊었고 요 정도의 그런 깊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수량도 그렇고 유속도 어제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막 유속이 엄청 빠르진 않대요. 근데 어저께는 조금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놀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위험하지 않게 물 한 개. 어, 시원하다 진짜. 와, 대박이다 저거.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에요. 어저께 제가 여기서 하루 잤잖아요. 하루 자보고 딱 느낀 느낌은 뭐냐면 폭이 좀 좁아서 확실히 진짜 이 차렷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잠자면서 좀 약간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막 굴러다니기도 하고 그런 편이기는 한데 너무 차렷하고 자야 되니까 막 중간에 쥐가 오더라고. 막 쥐가 오려고 해서 막 한두 번 깼고요. 이렇게 몸을 뒤집을 때 야침에서 자면 무조건 뭐 그렇기는 한데 야침은 이렇게 발이 나오거나 이렇게 잠깐 조금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혀 있으니까 발을 못 빼니까 불편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텐트다. 아,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하면 감수하고라도 뭐 이런 텐트를 쓰는 거죠. 어쨌든 만족도는 좋습니다. 저는 만족도는 꽤 좋은 편이에요. 저는 원래 땅바닥에서 자는 걸 차라리 즐겨 합니다. 딱딱한 거를 좋아하는데 확실히 아침에서 자면은 허리가 아파. 선프레소 발사! 너무 아기라기 대처했네. 어우, 비가, 씨. 언제부터.
캠핑장에서 먹어본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어본 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맛이구만. 커피 앤 매신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앤 제널리온 커피 앤 제널리온 자 이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캠핑장에서 1박 2일 너무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퇴근하면 좀 늦게 왔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가라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빗방울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제 비도 좀 안 맞고 너무 좋게 가라고 왔습니다. 영월 법흥계곡에 위치한 정든 오토 캠핑장 여기 선착순으로 받으신다고 하고 그리고 금액도 5만원 많이 올라봐야 6만원일 거예요 성수기에.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그런 캠핑장보다는 비슷한 수준 아니면 조금 더 싼 수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와 진짜 여기 하나하나 다 사장님의 손이 안 거친 데가 없어요. 이 나무도 다 직접 심으신 거랍니다. 이 느티나무 이런 것들 37년 되셨대요. 지금 운영한 지 37년 되셨대. 캠핑장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우스그램의 손프레소 요것도 하우스그램 한칸 띄고 손프레소 요거 아홉 글자 꼭 넣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랜덤이에요. 자 그럼 캠핑 잘하고 갑니다. 그럼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There's something